뭐 하세요? 생각한다. 무슨 생각이요? 내가 겨울에 태어났을까, 봄에 태어났을까? 여름일까, 가을일까? 그 생각하고 있었다.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신단 얘긴가요? 모를 수밖에. 난 정확한 내 나이도 모른다. 그래서 생일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으세요? 당연하지. 왠지 아무 날이나 정해서 하는 건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. 내가 봄에 태어났는지, 여름에 태어났는지, 가을인지 겨울인지 알게 뭐야? 그렇군요. 무슨 얘기하러 들어왔니? 이번에 개발한 쌀 제품이 동경 식품 박람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일본 수출 활로가 열릴지도 몰라요. 좋겠다. 하지만 은행에 담보물로 들어갔던 공장이 매각되면 제품을 만들어낼 수조차 없을지도 몰라요. 안 됐구나. 제 꿈이 걸린 공장이에요. 그러니? 저를 위해서라도 식품 제조사업뿐만이라도 살려주실 순 없으세요? 난 네가 끝까지 유민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싫다. 그럼 누굴 위해 일해야 하나요? 넌내 딸이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맞아.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 사장님처럼 될 거예요. 강 사장님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 위에 쌓은 모래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강 사장님의 노고는 평가해주지 않습니다. 시작부터 반칙을 하면 아무리 죽도록 뛰어도 성적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강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패배하신 거예요. 난 아직 너무나도 젊고 앞으로 긴 시간을 살아내야 할 사람이에요. 내 꿈을, 내 목숨을 담보로 한 피땀흘린 노력을 모래성 위에 쌓은 허망한 것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정확히 몇 살인가 나이를 헤아려 보려는 것은 하루하루를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남았나. 그런 허망함 때문 아닌가요? 너 그냥 유민수 회사 망하면 점집이나 차려라. 허황된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지금쯤 재계에서 인정받는 역량 있는 여성 사업가가 되셨을 텐데요. 강 사장님이 사업가로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역량 있는 분이셨다는 건 딸의 입장에서 존경하고 있습니다. 다행이구나. 그나마. 하지만 강 사장님이 살아오신 날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 서류를 민수 씨에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. 그 서류가 내 손에 있는 한강 사장님은 움직이지 않으실 테니까요. 죄송합니다. 넌참 훌륭한 아이구나. 딸이지만 존경할 만하다. 하지만 어쩌니?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다. 유민수도 드디어 그걸 깨달은 모양이구나.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.
너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내 딸한테서 떨어져. 너희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일에 내 딸을 이용하지 마라.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. 순정 씨도 전 직원의 목숨이 걸려있는 회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네가 빌어. 네가 나한테 빌면 도와주겠다고 했다, 분명히. 내 입으로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. 그렇다면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, 네 회사를 위해서. 증거자료는 순정 씨 손에 있습니다. 그 자료를 내게 줄지 말지는 순정 씨가 결정할 문제입니다. 유 회장이 회사 지분을 나눠주고 갔어도 내가 일생 공들인 회사가 날아가는 꼴을 두 눈 뜨고 보지는 못했을 거다. 내 회사이기도 하니까. 하지만 너희 아버지 어떻게 하고 죽었니? 내가 일생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건 너도 옆에서 지켜봤잖아. 뼈 빠지게 일한 나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. 그런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순순히 도와주고 싶겠니? 내 어머니와 할머니를 죽게 한 사람이니까. 어머니와 할머니가 죽기를 바란 건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. 모두 당신 때문이잖아. 분명히 말하지만 내 딸한테서 떨어져. 이건 경고야. 난 여기에 가만히 있는데 순정 씨가 찾아오는 겁니다. 미안하지만. 강 사장님 예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었죠. 당하다 당하다 보면 뜬다고. 무엇이든 마구 잡아서 휘둘러서 상대방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. 그렇게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. 내 어머니가 병들어 누운 몸으로 죄인처럼 남편 눈치만 보다가 당신의 존재를 알고도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당신한테 사정까지 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까? 그건 사실이다. 당신은 당신 아니면 죽고 못 사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까? 그래. 그것도 사실이니까. 남편에게 사랑 하나 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로서 당신한테 화를 낸다는 건 누워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라고 했습니까? 그래.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인 일은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나보고 흥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? 그랬다. 어차피 그냥 둬도 오래 못 살 사람이었단 말을 나한테 위로라고 했습니까? 아들인 나한테? 미안하지만 그것도 한치의 틀림없는 사실이니까. 너희 엄마는 그냥 뒀어도 오래 못 살 사람이었다. 아버지 장례식장에 왜 안 왔습니까?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갔다.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, 사람들한테.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어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야. 어차피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살다 간 인생이니까. 당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, 강준선 여사님? 미안하다. 나에게 찾아오는 건 당신 딸입니다. 당신 딸이 내게 줄 증거 자료로 나 당신을 감옥에 쳐놓고 말 거예요. 당신은 당신 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돼도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. 당신 딸한테 사랑을 받은 죄밖에 없으니까. 당신 딸 때문에 당신이 감옥에 가게 돼도 나한테 화내지 마십시오.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 될 테니까. 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 꼭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. 내 딸한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다, 분명히. 너 정말 유민수 아니면 죽고 못 사니? 유민수는 지금 오직 날 감옥에 쳐넣을 생각밖에 없는 애야. 너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이용해서 나한테 복수할 생각밖에 없는 애라고! 그래도 유민수 회사를 살리겠다고 날 협박할 거니? 그 서류로 날 협박해서 유민수 회사를 살려주면 유민수 마음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? 치사하게 매달려서라도 유민수 마음이 돌아오길 바라니? 유민수 입으로 말했다. 널 이용해서라도 날 감옥에 쳐넣겠다고. 민수 씨의 사랑을 돌리려는 게 아니에요. 회사를 구하겠다는 거지. 유민수 회사를 왜 네가 못 살려서 안다는데! 걔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
자기 부모 원수 갚는 일에 널 이용하겠니? 그게 남자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한테 할 짓이야? 넌 여자애가 자존심도 없니? 없습니다. 뭐야? 살인자의 딸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. 민수 씨가 날 이용이라도 해준다니 영광입니다. 뭐?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? 민수 씨 어머니를 죽게 하고 이 나라 법을 어기고 서민들이 푼돈 모아 마련한 주식을 조작하고 그렇게 모은 돈인데 끝내 자기 돈이라고 우기는 강 사장님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자존심이에요? 그게 자존심이냐고요? 오죽 못났으면 남자한테 이용이나 당할까? 시간이 없습니다. 음성 공장이 매각되면 다 끝이라고요. 미안하지만 난 음성 공장이 날아가든 용인 공장이 날아가든 일말에 관심도 없다. 정말 내 손으로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꼴을 꼭 봐야겠다는 건가요? 네가 하는 짓을 유민수가 보면 아주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겠구나. 혼자 보기 아깝다, 야.